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기 스님께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1점 내일 모레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이곳 문수선원에서는 3일간 금강경 독송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3일 정도는 용맹정진을 하면서 금강경 외에는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만은 또
그런 일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여러 가지로 무리가 따를 것 같고 해서 오늘 오전 금강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 불공의식을 간단하게 올리고 그 다음 점심을 잠깐 먹고 그 다음 1시 10분 무렵부터 또 이제 오후에 한 2시간 정도 독송하고 강의하고 곁들여서 그렇게 이제 할 계획입니다. 시간 일정은 이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준비는 며칠 전부터 선원에서 차질 없이 잘 했으니까 간소한 식사지만은 간단하게 하시고 요기 정도 하시고 그래 오후에도 같이 독송하면서 기도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수선원은 잘 아시는 대로 다른 사찰에서 평소에 이제 정초기도니 무슨 동지불공이니 뭐 무슨 관음제일 지장제일 초하루 매달 연희 사찰에서 행하는 그런 그 의식은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정말 부처님 뜻에 맞게 이 법당이 잘 활용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마음에서 그 신도님들이나 스님들이나 그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으로서 최상의 수행이다 또는 최상의 기도다 최상의 불공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와서 공부하시고 강의 들으시고 스님들도 많은 분들이 요즘 와서 공부하고 하는 그런 그 경전 수행 도량 또 사경 수행 도량 이렇게 그 정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식은 평소에 없는 대신에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최소한도 3일은 그래도 뭔가 좀 더 집중적으로 부처님 오신 뜻을 새기고 또 부처님 오신 뜻을 제대로 새긴다는 것은 부처님께 기도 드리는 일이고 불공 올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전례되어 있는 우리 습관적인 그런 그 불공의식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부처님 뜻에 가장 잘 맞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불공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일까 이것을 그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3일간 뭐 내일 모레 그렇게 부처님 오신 날은 내일 모레 부처님 오신 날은 뭐 그럴 겨를이 없겠습니다만은 오늘하고 내일이라도 우리 소위 경전 그 많은 부처님의 8만 법장 가운데서 가장 의지해야 할 경전으로 정해져 있는 이 금강경을 가지고 독송하고 또 그 뜻을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마음에 세계범으로 해서 그것이 최상의 수행이요 최상의 불공이요 최상의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찰에서 또 다른 스님들이 하는 그런 그 훌륭한 기도 훌륭한 수행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뭐 더 이상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법화경 화엄경 다 중요한 경전입니다만은 그것은 방대한 경전이라 워낙 크고 뜻도 금강경보다도 더 깊고 하지만은 또
전통적으로는 그 소위 경전, 꼭 의지해야 할 바의 경전으로 정한 것은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가지고 그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한 그런 그 수행과 기도로 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강경을 이렇게 출판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필요한 분들은 집에 가져가셔서 집에서 독송을 하셔도 좋습니다. 책을 여유 있게 넉넉히 찍었으니까 가실 때는 나중에 가실 때는 꼭 그 마치고 드리도록 초파일 날은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마치 금강경은 소중한 경계이라서 사실은 많이 그동안 공양도 올렸습니다만은 또 공양 올리고 싶은 그런 그 마음입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에게 무슨 덕이 되는가? 한마디로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은 그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성현이 없으면은 참 어떻게 살았을까? 물론 부처님과 뭐 공자님, 예수님, 소크라테스 등등 훌륭한 성인들이 이 땅에 많이 출현하셨습니다. 그 모든 분들을 다 아울러서 우리가 이 땅에 성현이 없었다면 인간이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염려스러운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많은 성인들이 계시고 따라서 또 우리 불자들에게는 부처님 같은 정말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훌륭한 인류의 스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스승의 크나큰 가르침에 의지해서 우리는 정말 모든 존재와 그리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그런 그 이치 이것을 제대로 배우고 공부해서 세상의 이치에 맞게 사는 길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롭고 또 조화롭고 화목하고 하는 이러한 그 길을 그나마 모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 오신 뜻으로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화경에 우리가 일찍 공부 많이 했습니다만은 부처님은 이 땅에 무슨 사연이 있어서 오셨는가? 일대사 있는 아주 크나큰 사연이 있어서 왔다. 그렇습니다. 크나큰 사연이 있어서 왔다. 마찬가지로 저나 우리 모든 불자님들이나 그 어느 집안에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주 큰 사연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걸 미처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살아가면서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우리 부모를 만날 수밖에 없도록 나는 그렇게 인연 지어졌구나. 나는 이 가문에 태어날 수밖에 없도록 나는 과거 생에 인연 지어져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서 처해 들면서 끝까지 부모 잘못 만났다, 집안 잘못 만났다라고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생각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참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고 이치를 모름으로 해서 불행한 사람이죠.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는 우리 집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인연이 되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각자가 이 땅에 온 또 이 나라에 온 그리고 그 집안에 태어난 사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대사 있는 이 세상에 온 큰 사연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깨달으신 그 진리의 안목을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속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삶이 되도록 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세상에 출연했다. 그렇게 합니다. 계시오입 불지지견 그렇게 말하죠. 부처님의 지견,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의 등불, 바로 거기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하고 깨닫게 해주고 들어가게 해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이 땅에 온 가장 큰 사연이다. 이렇게 아주 딱 아주 그 의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와 같이 부처님은 우리 인류에게 어떻게 하더라도 이 세상의 그 진리를 눈뜨게 해 주려고 원력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깨달으셨고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진리의 법장을 우리에게 선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부처님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일이 그 우리의 의무고,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건 참 복입니다. 이 세상에 숱한 삶의 길이 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인생에 대해서, 세상사에 대해서, 세상 돌아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이치를 알게 되고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공덕이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 불자들은 평소에도 열심히 잘 정진하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 모레 부처님 오신 날을 인연으로 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부처님 오신 뜻을 깊이 새기고 가슴에 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조금이라도 우리 일상생활에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게 3일만이라도 마음가짐을 다져본다고 하는 이 사실은 아주 불자로서 의무고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사찰에서는 뭐 보통 7일 기도를 하죠. 어뢰의 기도를 합니다. 글쎄요, 뭐 좋은 일이죠. 부처님 앞에 와서 일심으로 서강의 불을 부르는 일, 절을 하는 일,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일 다 성스럽고 좋은 일입니다. 역시 이제 그러한 그 마음을 우리는 금강경을 독송하고 또 금강경의 한 구절을 통해서 정말 진정으로 부처님께 우리가 얻어낼 가장 유익하고 보람된 것을 여기서 한번 찾아내보자 하는 그런 그 말하자면 욕심에서 이러한 기회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중생들을 두루 관찰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스스로 생각해서 나는 중생들에게 병을 알아서 약을 베푸는 일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병설약, 병을 알아가지고 약을 베푸는 일이다. 중생들에게는 다 병이 있습니다. 누구 없이 다 병이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 병을 고쳐주는 것이 부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병을 고쳐주려면 이제 약을 베푸는 것이죠. 부처님의 팔만
법장은 가르침은 그야말로 모두가 약입니다. 우리에게 큰 아주 그럴 수 없는 보약이죠. 정말 보약입니다. 물론 뭐 그 지혜의 눈을 떠서 마음의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이 세상의 모든 그 인간관계에서나 물질관계에서나 생긴 온갖 마음의 병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가르침의 병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병이 해소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몸의 병까지 나을 수가 있어요. 몸의 병까지 낫는 거예요. 마음의 병을 고치려고 부처님은 이러한 많은 약을 우리에게 베풀었는데 몸병까지도 낫게 된다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 극한 병, 암을 고친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많이 경험합니다. 부처님은 무슨 그래 몸병 고치라고 설법하신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파급 효과가 워낙 크고 강하기 때문에 마음의 병 고치려고 부처님의 약을 줬는데 그 약이 얼마나 효과가 좋든지 육신의 병까지 고치더라 하는 것입니다. 참 알고 보면 그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게 정말 위대하고 훌륭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사실은 이 우리 앞에 놓은 건강경 같은 것은 인간의 수많은 병 가운데 상병이 제일 큰 병이다 이렇게 이제 보신 거예요. 건강경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을 없애도록 내가 건강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 속에다가 나의 그 진리의 가르침을 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신 것이 건강경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별별 병이 많습니다. 마음의 병이 뭐 그걸 소위 그 불교에서는 번뇌라고 이렇게 하는데 탐진치 삼독에서부터 뭐 오사 오리 오사 무슨 수많은 그 번뇌가 있습니다. 펼치면 84,000 번뇌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 모든 병은 상병이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병이기 때문에 상병만 제대로 고치면 정말 일체 마음의 병은 다 사라지고 정말 화목하게 살 수가 있고 평화롭게 살 수가 있고 정말 인생을 아주 조화롭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사실입니다. 그게. 그래서 물론 이제 복을 짓는 일 중요합니다. 복지어서 잘 사는 물질적으로 잘 사는 일 그것도 제대로 복을 지으려면은 이 금강경의 이치를 우리가 제대로 알므로 해서 제대로 복을 짓는 것이다. 금강경의 이치를 모르고 복을 지어봐야 그건 제대로 복을 짓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을 지어서 풍요롭게 부유하게 살고 싶은 사람도 금강경을 통해서 상병을 일단 고치고 말하자면 복을 지으면 그 복은 조금만 지어도 한량없이 커지는 도리가 생깁니다. 그 참 신기하죠. 우리가 보약을 먹을 때 병이 있을 때 보약 먹으면 병만 더 성하게 만들죠. 일단 병을 고치고 나서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병이 없을 때 보약을 먹어야 그게 정말 몸을 보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병을 고치는 이 상병을 제대로 고치고 나서 복 짓고 참선하고 기도하고 기타 뭐 봉사활동하고 여러가지 정말 복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혜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은 병이 있고서야 그게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병을 일단 고치고 나서 보약을
달에 먹으면 그것은 그냥 한 방울도 헛되게 가지 않고 전부 몸을 보호하게 되듯이 부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창병을 고치고 나면은 복짓는 것도 그냥 자동으로 되게 돼 있고 지혜를 닦는 것도 저절로 되게 돼 있고 우선 내가 소원한 바대로 뭐든지 다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그래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병 고친 일이다. 그 중에서도 상병을 고친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강경 참 간단 명료해요. 법화경이나 화엄경은 아주 복잡하지만 금강경은 아주 간단 명료하면서도 이게 쉽게 내 인격이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송하고 또 아는 금강경이지만 또 듣고 한번 또 새겨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짓는데도 지혜를 닦는데도 우선적으로 상병부터 고치게 하는 그런 그 금강경을 설하신 의도를 우리가 좀 알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이렇게 간단하게 강의 좀 하고 또 독송 좀 한다고 금방 알아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두고두고 우리가 이제 하나의 생활 과제로 삼고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정말 이것이 근본이구나 이것이 정말 복을 짓는데도 근본이구나 하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은 상병 고치지 않고 기도 백날 해봐야 그건 정말 오히려 그 상을 더 내게 하는 병을 더 우정하게 하게 하는 그야말로 병이 많은데 보약을 먹으면 그 병이 더 성하듯이 그런 이치와 같습니다. 이치가 딱 맞잖아요. 우리 불자님들 세상 경험 많으시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기도도 우선 어디 가서 봉사활동하는 것도 어디 가서 좋은 일 해서 가족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내 삶이 잘 되게 하는 것도 우선 우리에게 무엇이 우선인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뭔가 그것은 병을 고치는 일이다. 병 중에도 상병을 고치는 일이다. 이 상병을 고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복을 짓고 봉사활동하고 기도하고 참선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보약 먹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보약이 그냥 한 방울 또 허실되지 아니하고 정말 내 삶에 아주 큰 그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금강경을 소위 경전 우리가 반드시 의지해야 할 경전이다 이렇게 정한 이유가 거기에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책에 중요한 말 거기에 메모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아이 경전 소중한 경전에 어떻게 내가 그 낙서 같은 글씨를 쓸 수 있나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이해하고 그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부처님이 아주 귀엽게 보고 칭찬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디 그런 거 염려하시지 마시고 그것 또한 상이거든요. 그냥 무심히 내가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쓰면 되는 거죠. 거기 뭐 썼다고 부처님이 꾸중할 까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러한 그 의미의 금강경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독송하고 설법을 듣고 함으로 해서 참으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그 취지를 정말 의미 있게 제대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일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제일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제대로 새기고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한 기도를 제일 잘하고 부처님에 대한 불공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돼요. 보십시오. 등달아 놓고 그
저 뭐야 축원표 써놓고 보십시오. 세상 이렇게 수준 있게 해놓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세계에서는 없습니다. 그와 같이 이 부처님 오십날에 대한 의미를 새기고 기도를 올리는 일도 가장 수준 높게 가장 그 유익하게 수준 높다는 것은 유익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익이 돼야 돼요. 잘 가장 이익되게 하는 길 막 그것은 공황리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것이 된다. 저는 그 소신이 예,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평생에 초파를 처음 지내는 거예요, 사실은. 젊으냐 하면서. 그래서 내가, 얼마나 생각했겠어요. 뭐, 연희 사찰에서 그냥 하는, 레이 하는 그런 기도, 그 흔해 빠진 거, 뭐, 그거 하려고 이렇게 판 벌리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에게 소득이 있고, 복이 되고, 이익하게 해드리고자 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바라는 바고 또 내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려야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시간표는 제 칠판에 붙여진 대로 저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강경과 부처님 오신 날의 그 의미를 그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금강경을 우리가 접했으니까 독송을 해서 한번 쭉 이렇게 읽고 또 평소에 또 금강경 뭐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쭉 한번 읽고 그리고 잠깐 또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는데 토가 달렸어요. 그 토는 뭐 여시하면 하사오니 하는 하사오니 이건 이제 다른 우리가 49제 지낼 때도 있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빼고 그냥 여시, 아문, 일시, 불, 제, 사위고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탁을 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드렸듯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종교적으로 아니 불교적으로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 제자라요. 제 지낸 일. 제일 그 돌아가신 분에게 내생 그 다음 생까지도 계속 유익한 그런 그 어떤 선물은 부모에게 무엇으로 해드려야 할까? 재진해야 돼. 그 중에서도 핵심이 뭐다? 금강경 독송이다. 예. 그 중에서도 알맹이는 금강경 독송이에요. 그와 같이 금강경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생을 우리가 풍요롭고 지혜롭게 좋은 생을 맞이하는데도 상병이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거예요. 상병. 그래서 금강경을 통해서 상병의 뿌리를 확 뽑아버리면 그때는 자유자재야. 마음대로야. 어디 가고 싶은데 극락 가려고. 극락 가고 지옥 가려고 지옥 가고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건 그거 상관없으니까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갈 수 있다. 어느 집에 태어나고 싶으면 또 태어나고 싶은 대로 가고 상이 있는 한, 상병이 있는 한 그게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최종적으로 상병의 뿌리를 확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49제를 지낼 때는 금강경을 우리가 독송을 해드린다. 그런 의미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개경계부터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 나와라 이영여 시야 무디시
세종이 부자이자 시장로 Thank you.
공경하욕하라 산자산보리여 무유성법여 여래와솔 Thank you.
자복도 승경복도 부차수리 수설시연매 시영전 신의 수비로
소주신 약신 유주저 일이 주시고 불세보살 신부름 유세꽃이 수보리 보살이 소유 법도 가역 따라 삼야 삼보리 우불야 세도
성기시고 살수고 이러이로나여의 유유한 무여시 세종여 Bye.
백불은 세종여하에 불소설일구렁이 삼십이삼반열에 이시세종이 설령량이 새겨나 이영성구하신 행사도 불렁견멸에 수월이여 약자 신영여에 우리 구독상보득안욕 가 못 입을 수가